아니 그 삼촌이 계속 뭐 약하게 콩콩콩 하더니 한참 동안 그러더니 누가 이렇게 이제 나갔어요. 그런데 한참 조금 조용하더니 또 콩콩거려. 그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있어. 근데 그 새벽에도 그러니까는 3층 여자가 퇴근하기 조금 전에 쿵쿵거려요. 그러니까는 이제 나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그러면 뭘 하는지 두두 우다당당해. 그러다 이제 한참 조금 조용하다가 이제 거기 대문 소리 나요.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사람이 있어. 여자 혼자 있는 게 아니야. 근데 할머니는 뭐 저기 그 요양원에 있으니까 아곧 누군가가 있어. 남자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. 그래 내가 불안한 것 같아. 그럼 봐 지금 소리 나잖아. 언젠가는 한 번은 내가 이제 하도 콩콩거려서 올라갔어요.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내가 볼때그 느낌에 아니 뭔가 이렇게 그게 오는 게개 입을 막고 있는 것 같아. 개가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두들기면은 개가 짖었거든요. 안 짖는가?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. 갔더니 그 개도 안 짖더라 그랬더니 이제 지는 자기는 게안 짖는데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했는데 또 짖더라고. 그렇게 그냥 눈에 뻔히 보이게 거짓말을 해. 그러니까 완전히 비양심적이야. 그게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? 참, 걔안 짖는데요. 아유, 기가 막혀.